너 그때 뚝지한테 지금 샷건 쳤을 때 있잖아. 아. 그때 솔직히 말해도 돼? 나 모르겠어. 아로항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예, 3분 늦었다. 3분 형님들 시간, 아, 예, 죄송한데 여러분, 나 내가 진짜 시간, 뭐 방송을 조카 차는 것도 아니고 엊그제 12시간 어제도 12시간 했어 여러분들. 일단 늦은 거는 여러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하고 형님들 저를 너무 질타를 하는 것보다 제가 요즘 방송 빡세게 하니까 방송을 제한다 뭐 1, 2분쯤은 괜찮다 막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아, 저도 너무 좋고 형님들 좋잖아요 여러분들. 나 밥을 방금 처먹어가지고. 아, 작자님은 진짜. 아, 왜 이렇게 또 화가 나? 아, 너무 괴롭힌다. 아, 뭐가요? 그러니까. 뭔가 이 자리에 스타 때문에 온 건데 당신이, 아, 스타를, 예, 내려오는 게 난 너무 역겨워요. 아직까지도 오버워치 2 나올 때까지만 버티자란 마인드로 게임 대충 하는 게 너무 역겨워요. 자, 이게 누구 문제냐? 생각의 문제입니다. 롤 멸망전을 나갈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언제 저 오피셜 들었냐? 갑자기 상호집을 갔는데, 야, 야, 성태야, 너는 같이 나가야 된다. 너 우리 팀이다. 성태 씨는 저랑 생각이 좀 다르네요. 어떤 거예요? 저는 토마토 때문이라 생각해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흘린다고. 그년이 어제 이제 그 이제 룰렛으로 이제 24시간 방송을 했어요. 아, 예. 일어나자마자 먹방하고, 예, 쓰고 마다가 갑자기 이제 도방하고, 예, 그러면서 제가 개치랄까 봐 끝에 가로 열고, 스포날 상대가 없어 66 바로다고. 진짜, 와, 진짜 농담이 아니라 아까 진짜, 와, 진짜 왜 칭찬을 안 하는 거야? 난 이해가 안 돼. 그런 걸 하면서 자기가 실력을 발리면 늘릴 생각을 하고 진짜 파이트 있게 빨리 해야 된다니까? 아,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저는 대학 대전 때 보여줬어요. 그리고 저는 특수 특기생이에요. 저는 섭외를 당해서 들어간 거고, 마토는 지발로 철기 줄 때면 들어오고 싶어서 걸어서 들어와서,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력 올리겠습니다. 그걸로 한 거지. 왜 걔랑 저랑 계속 비교를 지지를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 근데 요새 분위기가 더러워진 거, 예,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거요? 자, 들어와. 2년도 초절. 아, 예. 아, 그냥 오늘 그거 하지 말자. 그냥, 아, 기가 막히게 잡아야 돼. 아니, 아니, 아니. 아, 너무 터트리자, 그냥. 아니, 왜 벌써. 아, 필요없어. 말하다 보니까 존나 얇아. 아, 야, 너 알지 않아! 아, 원래 이거. 아, 너 뭐야? 너 술 먹고 왜 이렇게 척하는 거야? 그러니까, 넌 진짜. 어? 아, 말해봐, 말해봐. 중독자야, 니? 아니, 씨발, 이거 소주 아니야? 야, 이거 마셔봐. 아, 소주 아니야? 냄새 맡아 봐. 소주야? 아, 쓰다. 아, 카피, 카피야. 어제 술 마신 거는 이제 코치님들이랑 친해지려고. 네, 예. 마신 거죠. 아니, 덕구 씨. 예. 덕구 씨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철민인데 좀 왕따라 생각하세요? 왜 내가 왕따인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예, 예, 왕따야? 아니, 뭔가 좀 그런 거야. 아니, 왜? 어제도 억지로 코치들한테 칙칭 시켜준다 그러면 술을 벅자고 쫄으더라고. 아, 네가 먼저. 내가 안 쫄았어. 네가 시발점이야? 내가 안 쫄았어. 자, 덕구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네, 5월 달이면 대학 대전이야. 네. 근데 왜 지금 그 스타도 안 하고, 어? 계속 그 술 먹방을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 나는 따로. 아, 근데 당신이. 아, 여기 나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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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말이 안 먹히면 누가 알았다. 애들 내, 아니, 나의 안 먹히면 내 방패를 쓰네. 그렇지. 나의 소도 쓸 거야. 아, 왜 내? 왜 내 방패를 쓰는 거야? 아, 너 뭔데? 어, 너 나랑 친해? 너 나랑 친하냐고. 아, 한마디 할게요. 뭐요? 당신까지 덕구를 이렇게 대하잖아요. 예. 진짜 왕따예요. 그만하세요. 얘 울어. 또 여기서 운단 말이야. 얘 여기서 또 운단 말이야. 솔직히 얘기해봐. 너 왕따야. 네가 볼 때 천유도 너 왕따라 생각하니? 아, 좀 나를 어려워하는 것 같아. 그니까. 아. 누가 애들이 니 왜 어려워하는 줄 알아? 네가 근데 오빠 빵대 애들을 너무 기를 죽여놨어. 내가 언제 무슨? 아, 또 오른쪽 맞았네. 저도 기억이 나. 때는 바야흐로 뭘로 죽였는데? 강덕구 씨랑 이제 그때 11호 한다고 해가지고 서로 초반에 그 트래시 토크를 한 걸 했어요. 예, 예. 야, 빠순 씨 어때? 근데 여자로 봤을 때 딱 그냥 초면이나 아니면 방송 쪽으로 나. 아, 초면이요? 아니, 근데 내가 안녕 이랬나 위아래로 쳐서 뭐야? 위아래로 쳤다고요? 잠시만, 이거 좀 심한데? 스타판에서 세탁을 했어. 어, 잠시만, 잘해! 솔직히 말할게요. 예, 솔직히 말해. 저보다 두 살 어린데. 예. 쫄았어. 아, 본인이 쫄았는데 얼굴에 대해서 한번 말해줘. 아, 그래, 외모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외모평가. 아니, 근데 솔직히 귀엽긴 해요. 귀엽긴 한데. 네. 귀여운 얼굴로 존나 여우잖아. 귀여운 얼굴로 존나 여우잖아. 순수한 척 하면서. 저는 옛날에 다른 학교. 그 1등 높이 나왔구나. 더 들어보아요, 더 들어보아요. 그러고 나서 앉아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딱 나갈 때, 네, 그 철화대 옆에 입구 있잖아요. 네. 캠이 안 잡히는 곳. 네. 거기서 강덕구 씨가 잠깐 멈추더니 애 뒤를 싹 쳐. 와! 애들 갑자기 이러고 있다가 아... 이러
그러더라고. 진짜 놀랐던 게 뭐야. 잊진 않더라고. 그때 이후로 당신은 어려워해요. 덕호 씨, 저 이렇게 돼요. 저 방송 중에 찍팀 되는 건 진짜 있을 수 없어. 인정. 그냥 왜냐면 아, 아니, 여러분 저는 지금 게임하면서 그런 거고 한방때 한방때 여러분들 아니 잠깐 오늘 물타기가 알았다 물타기가 진짜 하나만 얘기할게요. 왜 물타기 되는 줄 아세요? 아 왜요? 네가 스타를 못해서 그런 거야. 뭔 소리야. 야 두 번째 이유가 있어. 어 뭐야? 너 왜 애들이 어려운지 알아? 몰라? 너 그때 뚝지한테 지고 샷건 쳤을 때 있잖아. 아 그때 솔직히 말해도 돼?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건 진짜 찐이야. 아, 그래도 컴퓨터 고장났잖아. 어. 근데 이게 없는 기질이 진짜 더러운 기질이에요. 그거 싸움을 해도 휴대폰을 집어던질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애들 어떤 애들이냐면 벚꽃이 TV를 막 그냥 다 때려 부시면서 야 이게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거 보면 누가 말을 걸어. 멘탈 갈릴 때 있잖아요. 아 저도 한번 갈렸었죠. 근데 저도 갈리긴 했었죠. 그냥 그런 시기가 잠깐 왔을 뿐. 5티어 밑에 테라토스들한테 이제 파란을 일으켰던 빌드가 뭐예요? FD죠. FD죠. 제가 그때 킹덤 씨 알려주고 나서 FD 전부 다 토스들을 다 막으려고 연습하고 다른 테라들도 FD를 다 썼단 말이에요. 오늘은 저거 좀 배우고 싶잖아요. 예. 진짜 킹백골의 정석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네가 킹백골 좀 알려줘. 왜냐면 네가 요즘 잘하더라고. 궁금하긴 하네. 자, 분명 빌드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잘해 그거. 어. 배워. 아니 진짜 아니 이거는 킹백골이 누가 써라니까? 덕구씨 덕구씨 이걸로 못할 때마다 이렇게 찌르시면 돼. 나중에 이 두 번째 경기부터 저는 그냥 바로 깡 때릴 거거든요. 그렇죠. 아, 네. 부드러운 배제를 하지 마라고. 지금 부드러운 건지 모르잖아 성태야. 정면을 계속 바라니까. 덕구씨를 존나 치하는 거야. 그렇죠? 이거 오는 거 봤을 때 그렇지 덕구씨. 그렇지 그렇지. 야 너무 좋다. 이거 알려줄 필요 없어요. 이거 10회로 끝내자 방송. 아 좋은데? 벌써 나와. 아 시간 끌지 마. 야 너 해봐. 야 근데 너 너무 심하다. 아 근데 빌드를 몰라요. 정의전을 몰라요. 왜냐면 내가 정의 말해줄게. 덕구 심시티는 구드론이 와도 막을 수 있는 심시티고 아까 네가 한 심시티는 폴토스 전용 심시티야. 근데 너는 애초부터 구드론 마법이 오면 무조건 죽는 심시티야. 아니, 그냥 못 받아들이잖아. 네가 덕분보다 저열하다는 거. 아니, 열등하다는 거. 그게 아니라 아니, 롤 멸망자 나와서 지금 꼭 들어온 거예요 전부 다. 아니야 아니야. 알려 들어온 거잖아요. 아 막았어. 아 막았어. 이 배우 끝나. 배우도 돼요. 막았는데 뭘 쪼개. 존나 잘 막았어 방금. 아니 킬룸드 씨는 아까 이런 실수도 안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양양이가 아까 전에 당신 상태로 힘들었으면 당신 여기 끝난 거야. 왜냐면 다 배제했어. 이 차이라니까. 이 차이가 근데 진짜 커 대회 때. 가 죄송해요. 났어. 근데 주작이다. 뭔 주작이야. 오 내가 코치야. 내가 코치. 앉아! 병신을 킹덤대 메카닉으로 도읍지한테 진다? 저 갑니다. 저는 진짜 오늘 더 이상 알려줄 갑니다. 마음이 없어요. 우리 그냥 가자 인정? 저도 갑니다. 가자. 가는 게 맞아. 진짜 90% 확률. 아 이걸 못 알려줘. 근데 그거 지면은 그냥 진짜 접으셨을 수 있어. 그거 이제 말이 안 되긴 해. 그냥 성신 운영기나 줘. 성신 저 이어폰 끼고 제대로 합니다. 오. 아 읍지도 요새 프리스타일로 하나? 저도 지 맘대로 운영을 아예 못해요. 아 혹시 내가 가슴 시키는 대로? 네 가슴 시키는 대로. 혹시 가슴 시키는 대로 안 해요? 가슴이 없으니까요. 아 진짜 씨 너무 씨 예 네가 그래요. 아 그러니까 아니 아 이래서 이꼴 막 빨 거. 조법이죠. 어땠나요?
아니다 표정은 이따위 경기하고 이겼다고 좋아하는 손태보고 역겨움. 여기서부터 중요한 화면은 뭐냐면 여기 해철을 보기 전까지는 이 마린을 부대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왜냐면 여기 저글링 올 수도 있잖아. 근데 봤지? 봤으면 이제 링이 안 띄우잖아 이거는. 아마나 지었으니까 이러면 이때 배제를 해도 돼. 왜냐면 저글링이 안 나오는 거 확신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자골렷이 이겨. 자골렷이 이긴다고. 야, 배치를 내가 아마나 해줬을 뿐이야. 그럼 뭐 해야 돼 여기서 성태야? 일단 계속 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네 할 것만 해. 골리앗 찍고 일꾼만 찍으면 끝나야 돼. 게임이 끝나 있다니까. 게임이 끝나 있다. 야,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 내 말 한 번 믿고 천천히 해봐. 어렵지 않잖아. 아, 왜 이렇게 아 존나 쉽지 보면은. 이것만 배우면 그니까 3티어까지 다 잡을 수 있다 이 말이죠. 3티어까지 우택으로 다 학살할 수 있어. 나 이것만 해. 저거죠. 봐봐, 이게 어려워? 이게 어려워 이게? 내가 보여줄게. 응, 그래요. 천천히 잡손질 할 필요 없어. 여유롭게 뭐 할지 내가 뭐 할지만 생각하면 돼. 뭐 할지만 슬로우 슬로우 여유롭게 쳐. 아니 내가 아니 내가 이거 존나 억까당한 게 나 파이 이거 그런 줄 알았어. 천천히 막으면 왜 왜 천천히 해, 천천히 꼭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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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연습한 걸 못했다 이거는. 아 성대야 이거 봐봐. 전체적으로 바꿔봐. 네가 마리단 말일 때 링이 뛰어왔었는데 이게 진짜 잘못된 습관이 뭐냐면 게임을 왜 포기하는 거야? 아니 나 포기 안 했어.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멘트 실시간에 머릿속으로 마린을 뒤로 빼고 SCV를 한 5-6마리 긁어서 막아야겠다 생각했으면 그냥 막는 거거든? 막고 게임이 끝나는 상황이야 애초에. 뭐만 이해했어? 응. 근데 아니 잘업이 된 저글링을 무서워하지만 뻘쩍 훨씬 더 빨라. 잘했어요 잘했어요. 정면 진출하고 시즈모드 하고 딸 준비해야지. 위로 위로 빼면서 그렇지 위로 빼면서 천천히 쌓아봐. 시즈모드 하고 성태가 만약에 이제 오늘 교육을 바꿔도 안 늘어지면 다음에 한번 더 올게요. 네, 제가 창원 갈 겁니다. 제가 창원 갈 거예요. 네, 창원 갈 거기 때문에. 성태 형님들 지금 여기서 방종하면 리셋이거든? 저그전 한 그래도 한 네다섯 판 더 시키세요. 이거 해야 돼. 아, 무조건 하지 마. 일단 저희 가볼게요. 네. 형님들 가보겠습니다. 아, 네,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계속 연습할게요. 네.